짠. 네, 지난 알리세일에서 구매해서 사모은 필라멘트 중에서 오늘은 이선, 워낙 유명한 브랜드죠. 이선의 EPA CF 카본 필라멘트입니다. 네, 최근에 리뷰했었던 썬루의 이제 카본 필라멘트를 구매할 때 좀 비교군으로 같이 구매할 수 있었던 이선의 카본 성분이 들어간 필라멘트인데 얘가 아마 EPA CF라는 게 아마 카본 필라멘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일론 기반의 아마 카본 필라멘트가 상당히 좀 비싼 PLA 그 필라멘트를 알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저가형이죠. 한 3만원 미만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카본 성분이 들어간 필라멘트인데 과연 요건 좀 어떤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선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생겼고요. 보시면은 240도에서 260도 정도의 출력을 하게 되어 있고 배드 템프도 80도, 90도 상당히 높게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거의 ABS급 정도, 그러니까 되게 높은 온도에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사실 제가 리뷰했었던 썬루 카본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품질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우리가 카본 성분이 들어갔다 하면 사실 좀 약간 튼튼하거나 좀 경도나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사실 안 들었고 그냥 매트한 약간 PLA 필라멘트? 무광 필라멘트 정도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선의 저가형 카본 필라멘트는 좀 어떤 다른 느낌이 있는지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테스트하고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썬루는 약간 저가형이라면 이선은 뭐 고급형 브랜드 그 라인업도 있지만 그래도 썬루보다는 조금 더 네임드죠? 네임드 필라멘트이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겉만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저가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유사하게 생겼죠. 요게 제가 쓰다 남은 썬루 필라멘트인데 이걸 좀 잘라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짠! 이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이 썬루 PLA 쪽이 좀 더 딱딱하고 좀 더 꼬맣다. 이선 PLA 쪽이 좀 더 연하다. 뭐 실제 출력을 했을 때 결과물은 어떤지 봐야겠지만 이선이 좀 더 진하구나. 네, 오히려 이선이 좀 더 진하고 썬루가 좀 더 하얀 것 같습니다. 이게 카본 성분의 섬유 차이일까요?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쪽이 이선, 여기가 썬루거든요. 약간 재질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이선 쪽이 좀 더 꼬맣죠. 좀 더. 네, 이게 카본 성분이 더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색소를 섞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 약간 이 움직이는 정도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만졌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이선 카본 PLA, PA라고 해야 되나? EPA CF로 되어 있는 PA는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EPA CF 필라멘트로 한번 캘리브레이션하고 출력물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 PA CF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좀 진행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출력 난이도가 꽤 높더라고요. 정말로 한 며칠 동안은 계속 이런 것만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물이 한 10개는 더 있습니다. 네, 절대로 강철수 세미를 출력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출력이 잘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냐면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안착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원래 이 스펙상에 나와 있던 것처럼 배드 온도를 80도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즐 온도도 한 260도, 270도, 280도, 뭐 290도 막 다 했는데 계속 안착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텍스처 배드도 뭐 종류별로 다 사용을 했는데도 거의 한 열에 아홉은 이런 이슈가 생기고 간혹 약간 안착이 되더라도 안착 자체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곧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테스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하다가 계속 부러진 이런 이슈가 생겨서 제대로 잘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픈 크리에이터스 카페에 좀 글을 남겨서 하소연을 하니 다른 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금 현재는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결과물들 좀 공유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나오죠. 이건 이제 좀 노즐 자체의 온도를 최대로 올리고 거의 300도 정도를 뽑고 그 다음에 팬도 끄고 출력을 하니까 요 정도까지는 출력이 되긴 되더라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안착 이슈라서 텍스처 배드 자체에다가 목공용 풀을 발라서 안착력을 최대한 올려주고 출력을 하니까 그제서야 좀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출력이 됐고 그 이후에 뭐 벤치 배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똥이라고 해야 되나? 거미줄이라고 해야 되나? 온도를 노즐 온도를 너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쿨링 자체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 이거 PACF는 출력하기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하나씩 차근차근 해봐서 지금 현재 세팅은 노즐 온도는 초기 배드 안착이 됐을 때는 285도까지 올려주고요. 그 다음 출력이 진행이 되면은 260도까지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 다음 배드는 100도 상태에서 꼭 딱풀이나 아니면 전신 목공용 본드를 이용해서 지금 붙여주는데 안착력만 잘 되면은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사실은 쓸만하죠. 네, 이거는 기본 설정으로 0.2헤이트로 뽑은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뭐 하이퍼 PLA나 아니면은 좀 고성능 설정이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쓸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들도 좀 뽑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품을 좀 몇 개 뽑아봤습니다. 부품스럽게 생긴 것들은.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해도 이런 약간 각도가 좀 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 쪽에서는 이런 일종의 똥 같은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또 이게 부품으로서 쓸 때 이게 오르카 슬라이스로 뽑은 거고 이게 기본 크레어리티 슬라이스로 뽑은 건데 오르카 슬라이서 같은 경우 사용자 설정을 직접 유저들이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정값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크레어리티 슬라이서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튼튼하느냐?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크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3D 적층형 3D 프린터 특징상 Z축 이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층간 결합력 자체는 그게 높지가 않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똑 부러집니다, 당연히.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고온에서 출력이 될 때 더 안착력이 높다 보니까 거미줄 자체나 똥을 줄이기 위해서 260도에서 출력을 했을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유난히 더 약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XY축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확실히 좀 튼튼하긴 하죠. 괜히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한번 해보면 어우 튼튼하긴 하네요. 확실히 일반 PLA에 비해서는 훨씬 튼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 힘을 주면은 깨지긴 하는데 지금은 똑 부러진 느낌은 아니고 약간 깨지고 지금은 이게 한 15% 정도로 내부 체험을 해줬는데 내부 체험 자체만 좀 늘려주면 훨씬 더 튼튼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면 훗! 튼튼하죠. 이거는 이제 힘을 가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거의 안 부러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PACF 그러니까 이게 나일론 소재가 들어간 카본 필라멘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부품 같은 거 만들 때는 이게 내강이라고 해야 되나? 내열 소재, 그 다음에 약간 더 튼튼한 소재를 알고 있어서 확실히 약간 부품류를 만들거나 했을 때는 좀 더 튼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약간 조립형 부품을 만들 때도 잘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확실히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좀 이것도 이 층간 결합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력이 가해지는 경우는 내부 응력에 의해서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사용을 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